카운트다운에서 최초로 그 페이를 벗겨본다고 합니다. 네. 보시죠. 내가 잘못했어. 날이 달달달 보내서 날날날로 날날날로 날 부르는 걸 몰랐어. 그만 두고 싶은데 와 못된 걸 아는데 둘 셋 오 그거 뭐야 신이 곁에 돌아가. 창민아, 네가 먹을래? 어? 너 먹어? 싫어. 아, 싫어. 진우나, 아. 내가 인사했어? 아.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아유. 놓쳤냐? 잘 던져야죠. 하나, 둘, 셋. 나 찍었어, 근데? 한돌이에요. 먹여. 지금 나 때려 본 거였어? 권이 형, 이제 올라가요. 기분이 어때요? 떨려. 떨려요. 셋. 과연 뮤직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하다. 선발이 오글거린다면서 웃지 않았을까? 형은 올라가기 순간이. 그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먹어야지 일단. 하면 좋다. 여기까지. 이거 왜 들고 왔어? 다 먹네? 웃긴다. 아니야, 이거 잘 서봐. 잘 쓰면 돼. 이런. 카메라 감독님 내셔야 될 것 같아. 자료 부분, 진짜로.
어, 멈췄어요. 움직이면 돼. 영훈아 움직이면 안 돼요. 어? 진짜 멈췄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남아? 야, 왜? 너 먹어서 그렇잖아. 그 무게만큼. 멈췄어. 어떡해? 몇 킬로를 먹은 거야, 도대체?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어,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아, 어떻게 나 벌써 숨 차? 저 비상호출 좀 누르세요. 어떻게? 네, 지금 엘리베이터 멈춰 있습니다. 적재는 10명인데 8명이 탔는데 멈춘 거야. 왜 맨날 나만 타? 예, 지하 1층에서 지금 2AM 올라가야 되는데 멈춰 있어요.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누나, 너 그거 있냐? 그 누나 알아요, 근데? 알죠, 누나. 찾았어? 자. 갇혔어요. 바깥에서 난리 났대요.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진짜 숨 쉬지 마. 진짜. 진짜 숨 쉬지 마. 좀 있으면 더워져. 더워지고 있어, 나도 있어. 웃지 마, 웃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 이렇게 여기서 죽나? 야, 너 말하지 말라고. 좋게 했어, 그리고. 나라도 많이 전하잖아. 조만간에 한 5분 있으면 이거 못한다, 이제.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다. 큰일 나. 어? 지금 계속 멈춰있는 건가요? 네? 어? 어? 틀렸다. 어떻게 멈췄어? 장어. 우리 음악이 들린다. 잠깐만. 문자 보낸다. 문자 소연이가 문자 보내는 신이야. 다 끝나가. 보면 안 되고요? 차분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내 놀려봐. 아니야. 문 열면 들어가는데. 지금 사람들 많은데. 일발 냄새 있어? 어디로 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세요. 다시. 아, 진짜. 아, 행복하다. 힘들 보셨습니까? 가슴 아픈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매력이 더욱더 발산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밖에 2AM 멤버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2AM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손발이 오글거렸죠, 여러분? 정말 영화 배우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아주 기쁘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상을 저희 눈으로 여기 앉아서 안 봤다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먼저 잘못해서란 노래잖아요. 그 노래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한번. 댄스곡이에요. 댄스곡인데 이제 2AM이 댄스곡을 부른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처음에 감성돌이라고 불렸을 만큼 이번 댄스곡도 저희가 불렀기 때문에 감성 댄스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것 같고요. 감성 댄스 저희 뮤직 드라마에서는 전혀 확인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내가 잘 못했어. 네, 여기까지. 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 다 보여줬다. 네, 아,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어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좀. 아, 네. 하나, 둘, 셋. 내가 잘 못했어. 내 말이 달콤했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잘 못했어. 긴 말이 다가 달콤해서 맨날 날로 갖고 노는 걸 몰랐어. 드라마를 봤는데 개개인별로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되짚어서 우리 슬원 군께서 본인의 어떤 역할과 어떤 연기에 대해서 자평을 좀. 제가 맡은 역할은요 좀 불량 학생인데 오토바이를 타는 불량 학생이었고 맡았어요. 근데 잘 어울렸나요? 근데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그런 오토바이를 진짜로 타본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가 처음에 도착했어요.